안녕하십니까. 요즘에 KBO에서 가장 핫한 선수 누구죠? 김도영 선수.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인데 지금 야구 팬들의 모든 관심이 쏠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. 바로 김도영 선수 40-40 가능한가? 대단하다.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KBO 역사상 40-40을 한 선수가 나는 테임즈밖에 없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? 맞아, 테임즈밖에 없어. 그래서 최초로 국내 선수 중에서 김도영 선수가 가능한지 또 차우찬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가능할 것 같아. 가능하다고? 지금 이 추세라면 일단 도루는 그냥 할 것 같고 40개 정도는 본인이 그 이상 더 뭐 안 뛸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홈런이 오히려 더 쉽지 않겠지만 아 근데 지금 젊은 파워 그리고 완전 지금 물이 올랐잖아. 사실 앞으로 지금 17개가 남았는데 오늘 시점으로 충분히 칠 것 같아. 홈런이라는 게 또 안 나올 때는 뭐 10경기도 안 나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몰아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세가 좋다고 그래야 될까? 전반기 성적으로만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. 그치. 불안한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아직 어린 선수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후반기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. 그럴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계속 간다는 뭐 보장도 없지 사실은. 하지만 재능, 이 뛰어난 재능과 또 본인 노력과 그다음에 지금 올라탔다고 해야 될까? 뭐 말로 표현이 안 돼. 사실 기록을 보니까 뭐지? 진짜 뭐 이런 느낌이야. 지금 뭐 득점도 벌써 83개야. 전반기 막 끝났는데 뭐 100득점도 할 것 같고 타점도 이대로라면 100개가 넘을 것 같고. 전반기만 놓고 따졌을 때 KBO 리그 2024 MVP잖아. 충분하지. 뭐 예를 들면 후보들은 많이 올라오겠지만 기아 타이거즈 현재 1위. 또 팬도 많고 그다음에 또 본인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전반기로만 봤을 때는 투표했으면 무조건 MVP 받았을 것 같아. 자 그러면은 혹시나 뭐 불안한 요소 같은 거는 없을까? 가장 큰 건 부상이지. 부상. 아무래도 지금 많이 뛰잖아. 그러니까 도루도 지금 많이 하고 이제 투수들도 한 방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평범하게 주지 않을 거야. 이제 몸쪽도 많이 던지고 할 거란 말이야. 몸쪽을 던져야지만 투수가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김대웅 선수한테 아마 후반기에는 더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. 어쨌든 몸에 맞는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허벅지나 다리에 맞는 건 괜찮지만 이런 손이나 이런 데 맞으면 아무래도 좀 경기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혹시나 뭐 조금만 다쳐도 손은 시합을 못 뛰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. 너가 만약에 현역 투수였다면 김도영 선수랑 많이 맞붙었어. 이런 타자들은 몸쪽을 많이 줘야지. 지금은 이제 몸쪽 갈 수밖에 없지. 무조건 가까이 붙이고 뭐 파울 치게 만들고 그다음에 깊숙이 던져서 몸을 좀 밸런스를 흐트러 놔야지만 또 바깥쪽 갔을 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어딘가에 던지면 다 넘어가 지금은. 근데 그 정도로 너가 제구가 돼? 몸쪽만 공략할 수 있는? 몸쪽에 던지지 스트라이크만 안 들어가잖아. 이쪽이나 던질 수 있지. 정확하게는 못 던지겠지만 어찌됐든 투수들이 이제 몸쪽 공략을 많이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상 우려와 그게 가장 큰 우려야. 뭐 또 많이 뛰는 야구를 하다 보니까 도루를 하다가 또 부상이 생길 수 있는. 그치. 그런 특히 슬라이딩. 슬라이딩 할 때 아무래도 손이나 뭐 어깨나 그래서 조금 경기 중에 조심을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너무 갑자기 이런 일들이니까 어떻게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심해야지. 이런 것만 잘 지킨다면 차우찬은 무조건 40-40은 가능하다. 그리고 했으면 좋겠어. 또 다른 야구 팬 일부들은 이런 얘기가 또 있어. 작년에 하나의 노시안 선수가 굉장히 홈런왕도 하면서 굉장히 뛰어났다. 근데 올해는 살짝 주춤하고 있잖아. 이런 거는 아닐까, 김도영 선수가. 근데 그건 내년 걱정 좀 할 게 아닌 것 같아. 아직까지는. 왜냐면 아직 시즌 이제 중반이고 아직 올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내년 걱정을 하나 이거지. 자, 김도영 선수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메이저리그가 가능하지 않을까? 메이저리그를 당연히 가야지. 메이저리그를 가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뭐 빌드업이라고 봐야지. 메이저를 딱 놓고 5년에서 7년 정도를 한국에 뛰잖아? 포스팅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. 보내주지 않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내주게 사실. 근데 그걸 꿈꾸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.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기는 의문이 타자로서 김도영이 더 뛰어나는지 아니면 이정우 선수가 더 뛰어나는지. 뭐 한 시즌만 놓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있지. 이정우는 본인이 데뷔해서 진짜
벌꿀 다 보여주고 어. 그리고 정말 최고 대우를 받고 갔잖아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누가 낫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, 이정우는 진짜 역대급으로 대단한 타자지 않나. 김도영도 지금 대단하지만 사실 이제 올해 첫 해 보여주는 거니까 제대로 풀타임은 아직 그걸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.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잖아. 김도영 선수는. 여러분들 김도영 선수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기아 선수이지만 우리나라 또 타자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 KBO 리그는 우리나라 리그인데 40-40을 한 선수가 테임즈 선수밖에 없었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서 김도영 선수가 꼭 40-40을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에 더 재미난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